예, 내비용사입니다. 민식이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좀 이제 무식하게 좀 말하지 말고 좀 와일드라 그럴까? 예? 뭐 페라리 어디 보면 또 짝퉁도 있고 막 중국산도 있으니까 그냥 페라리 옷은 그냥 이렇게 푸마가 적혀있는 페라리를 입어야지. 예, 진품 인증하니까. 이 지퍼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민식이법 얘기하자면은, 한 가지만 얘기할게, 그냥. 우리가 저기,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, 서클에 가입되고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었거든? 응? 담배도 피고, 막 마스크 쓰고, 날라리들이 있었어. 우리 때도. 지금으로부터 약, 뭐, 한, 35년 전 얘기지, 35년 전. 나도 많이 늙었다라도, 진짜. 어? 수염만 더, 안 났지? 많이 늙었어, 나도. 대가리가 허옇진 않네. 이렇게 얘기해보자. 여섯 명이서, 초등학생 여섯 명이서, 미성년자라면 이제 뭐, 일단 성인이 안 된, 나이, 한 15살까지, 15살까지 한번 예를 잡고, 물론, 정상적인 애들도 있겠지만, 만약에 여섯 명이서 편 먹고, 나는 모두 싸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, 이, 사상이 삐딱한 애들 있잖아. 삐딱한 애들. 우리 때도 그런 애들 있었잖아. 막, 뭐, 집 털러 가자, 뭐, 응? 뭐 구멍가게 털러 가자, 막, 이런 애들 있었잖아. 그런 껄렁껄렁한 애들이, 독한 마음 먹고, 응? 차 지나가는데, 본네트와 트렁크와 양쪽 내 문짝에, 뛰어오다가 쿵 붙이면은, 그차 팔고 전세금 빼서 갚아야겠네. 네? 다시 한번. 본네트 트렁크 좌우 문짝 4개잖아. 응? 거기로 초등학생 애들이, 그중에서 이제 좀 용돈이 필요한 애들 있잖아. 껄렁껄렁한 애들.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요이 땅하고 한꺼번에 내달려 오면은 차 팔아야 되네. 차 팔아야 돼. 능력 안 되면은 집 팔아야 되고. 내가 문자 보낸 거 봤냐? 예. 아,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, 다 그거. 희망이지, 희망 고문. 응? 희망 고문이야, 희망 고문. 희망 고문이에요, 그것도. 가능성이 많지 뭐 희망 고문이냐? 그 새끼들이 어떤 저 새끼들인데? 민식이법 아세요, 민식이법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민식이법. 네? 아이 새끼들 지금 하는 거 똑같은 거지 뭐다그 새끼들이나. 자, 민식이법, 선생님이 운전하고 가는데, 예? 내가 우리 아들하고 짜고, 선생님, 저 운전하는데 보네트로 확 달게 들면은, 그냥 구속당하는 법이에요, 그게. 벌금 내는 법. 예? 떼법. 떼법이 떼법. 심지어 민식이 부모도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.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걸 몰라요. 한문철 변호사가 총대 메고 지금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. 그 위험한 거라고.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. 물론, 스쿨지로도 달리는 놈들도 정신병자들이고, 그것도 운전 똑바로 하는, 막 과속놈들도 정신난 놈들인데,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, 우리 아빠도 모르더라니까, 그 법이 위험한 거를. 사실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돈이 한 500만 원 필요해.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야, 저 차로 달려가자. 이거 딱 붙여갖고 꽹꽹하면 사장님은 그냥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. 500만 원 합의금. 아, 막말로 그 진짜. 정도 많잖아, 여기, 돈 없고, 뭐, 저 대만, 그냥 차 오는데, 그냥, 응? 근데 그걸 이제 애가 받았다. 예? 실수건 고의건 간에. 또는 애들이 돈 용돈 필요하다면 돈 부모가 안 주니까 문빠 아빠들 안 주니까 돈 없으면 그냥 뛰어가서 받아버리면 그렇잖아요. 위험한 법이에요, 그게. 말도 안 되는 떼법. 아, 재미없습니다. 아, 장사 뭐, 재밌어. 개노답이에요. 그러니까, 잘들 찍어야 되는데, 이 개놈들이, 예. 전라도 새끼들이, 예. 전라도 새끼들이, 지금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야. 그리고, 이번에, 지지율이 올라갔어요.
저 의원이 저 발의한 거 그거는 신의 한 수야, 신의 한 수, 진짜. 아니 이게 왜 차명진이하고. 사전 투표를 하고 뭐 계지를 떨어가서는 그거는 뭐 그냥 응? 전국적으로 투표한 건 괜찮은데 나중에 뭐 사전 투표하고 저기 저뭐 부재자 투표 그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딴건 알겠습니다.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. 네.